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 6시 30분 정도에 이제 넷플릭스와 테슬라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제시하다 보니까 시간에서 살짝 밀리는 좀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광고 요금제 도입이라든지 계정 공유 이런 정책들에 의해서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에 넷플릭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금 주가의 향방을 정해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밀리기는 했으나 시장 예측치보다는 좀 잘 나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실적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넷플릭스보다는 좀 저조했던 부분은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보여줄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간에서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좀 가장 큰 화두였던 사이버 트럭 관련된 부분들 연말에 좀 생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보급형 모델이죠. 저가 차인 모델 2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나가겠다라는 부분들, 발전적인 부분들을 제시하다 보니까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보합권에서 움직였던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미국과는 뭐 커플링 되면서 움직이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종, 산업들도 비슷하게 좀 움직여줄 걸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기업들 흐름들 체크해 보시는 거, 실적 흐름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연중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지수 위치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더더욱 선별적인 종목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수가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은 좋은데 기술적으로 바닥에 위치한 기업들을 잘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하이로닉, 디오라는 기업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후실적 발표했고요. 그런 기업들 오늘 뭐 강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트래킹하시고 흐름들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 좋고 기술적 위치 좋은 기업들은 채널 추가하시면 많이 설명드리고 있어요. 채널 추가하시면 노란톡까지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오늘 좀 시장에 있었던 업종 둘러보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가고요. 문자 안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로 된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장전에 이제 시장 브리핑 내용도 좀 올려드리고 있고 시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하방 경직성이 튼튼한 기업들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러면서도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간 기업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실 수 있게 채널에 좀 올려드리고 있고 조금 더 장중에 저랑 액티브하게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실적 대비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아주는 조건 검색시 설정한 영상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제가 데이터들을 좀 레코드를 좀 트래킹을 해봤는데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2분기 실적 끝나고 실적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 다시 한번 이 검색기는 또다시 종목들을 필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100% 다 드리니까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히든 공략주 좀 리뷰를 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인바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리뷰를 드릴 텐데 6월 22일 날 히든 공략주로 제시한 종목이고요. 주가의 위치는 그 당시가 요 정도 됐었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이제 바닥을 두 번을 완성하고요. 제가 지난주 얘기 드릴 때만 하더라도 수익률은 약 9% 정도였는데 그 뒤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은 고가 기준으로는
23.6% 정도까지 올랐다는 거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다는 거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좋고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계절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실적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분기 데이터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데이터를 보게 되면 보시면 보통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74억을 찍었는데 작년 1분기 실적은 5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 3, 4분기 동안에는 실적이 좀 들쑥날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적자보다는 완만한 흑자 기조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곡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관련된 기업을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의 전략은 사실 이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조금씩 조금씩 밀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전저점 자리라든지 제가 최초에 제시드렸던 가격 부분부터 손절가 잡고 들어가시기에도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절적 특수성인 시즌이 좀 끝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거는 이제 보내주고 제가 또 말미에 강의 말미에 얘기 드리고 있는 히든 공략주를 다시 한번 공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핵심적인 내용은 1분기에 좋은 실적을 통해서 좋은 주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든 공략주 리뷰 좀 인바이오 드려봤고요. 오늘 좀 특징 업종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디스플레이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주가 움직임도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약간 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주가 움직임이 있었던 기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요.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도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고 본업이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종목은 저는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를 얘기를 드릴 텐데 앞에 이제 차트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한 차례 바로 요 사이클이 반도체 디스플레이지가 이제 저점직을 찍고, 그렇죠? 암흑기를 지나고 저점을 돌아서면서 올라가는 구간에 있다라면서 시세가 한번 났었어요. 그러다가 5월 중순에 좀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7월 중순에 다시 한번 2차 바닥을 만들면서 오늘 강력한 시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강의 드렸던 거잖아요. 일목균형표 기준선 돌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오늘 시세가 나기 전에 어제 일목균형표 기준선 돌파를 하면서 기준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주가가 약 종가 기준으로는 5.8% 정도 올랐다가 오늘 고가 기준으로는 21%까지 올랐고 15%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오늘 강하게 유독 돌아섰는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2분기 실적에 저는 그 힌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선 작년 3분기까지는 한 250억 이상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던 기업인데 4분기부터 실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4분기 분기 영업이익은 63억이었고요. 이번 1분기는 44억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번 2분기 15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작년에 평균적으로 찍어줬던 분기 영업이익 250 정도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 될 때 이럴 때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2분기도 실적 성장하지만 3분기에도 또 실적 성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플래그십 모델들, 스마트폰의 플래그십 모델들이 출시가 되는데 뭐 이번 달 26일 예정되어 있는 갤럭시 Z5 언팩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런 기대감들까지 같이 맞물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뉴스랑 그리고 이런 기술적 위치를 파악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어제 5% 정도 올랐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를 가져가긴 좋은 종목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요런 오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튬 사업을 자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을 사기 시작했고요. 부지를 매입했고 공장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25년에는 적자를 기록하겠지만 26년, 27년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들도 아직 다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기준선 부근까지 높아진 기준선 부근까지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충분히 또 관심 가지면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도 좀 선별적인 주가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 모멘텀이 있다거나
또는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도드라지게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그 부분이 주가에 대한 향방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은 이제 핌스라고요. 이제 OLED 쪽 관련된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는 매번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LCD에서 OLED 쪽으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OLED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PNH테크 주가 흐름 좋았는데 마찬가지예요. OLED 쪽에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을 투자를 하셔야 되고 핌스라는 기업도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돌아설 것 같은데 실적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예, 21년 폭발적으로 실적 성장했죠. 20년 대비해서. 근데 22년에 업황 부진과 함께 실적이 역성장을 크게 했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 실적 보게 되면 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이 올해 영업이익 100억이라는 것은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도 흑자를 기록했는데 2분기부터 또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주가 위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장기평선을 돌파하고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도 밑꼬리를 달리면서 주가는 또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만약 이런 자리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제가 선을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 한번, 그렇죠? 이 빨간불을 켰던 이 자리에 대한 시가, 그렇죠? 또는 여기 밑에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지지받았을 때 이런 가격들을 좀 매력적인 가격으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선은 실적이 본업이 돌아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확실히 좀 주가가 다 안 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올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가이던스가 제시된 바처럼 100억 정도가 기대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충분히 이 고점을 넘어섰고요. 이제 2022년 정도에 있었던 6, 7월 정도의 중심값 이 부분까지 바라보면서 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기업으로는 이제 러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형 기업을 체크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디스플레이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영역을 진출을 해요. 뭐 피롭틱스도 있고요. 나인테크라는 기업도 있고요. 러셀이라는 기업은 반도체 이제 중고장비,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고장비를 이제 중고장비를 사와서 이 부분을 이제 개선시켜서 고객사한테 납품을 하는 중고장비 리퍼비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을 보게 되면 오늘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하고 한 5, 6%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앞에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바로 이 당시에 3월 30일 날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났었어요.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시세가 났었는데 보시게 되면 이때 이후로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장대 양봉, 그죠? 역망치형 캔들이죠. 매집봉을 세우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중 바닥을 패턴을 만들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이 매물대 다 소화해냈습니다. 앞으로의 또 주가 흐름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형 기업인데요. 반도체 중고장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자회사는 로봇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고 본업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쪽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업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쪽을 얘기를 드릴 텐데 먼저 얘기 드릴 쪽은 이제 화장품 쪽입니다. 화장품 쪽 얘기를 드려면 우선 펌텍코리아부터 좀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아마 제가 일전에 이제 업종 둘러보기 얘기 드릴 때 펌텍코리아라는 기업을 얘기 드릴 때 화장품 용기 회사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회사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추세를 안 무너뜨리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전 당연하게도 실적이라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270억에서 260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둔 회사였어요. 올해 예상 실적이 어떻게 되죠? 335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리포트 보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적으로 밑꼬리를 달리면서 추세를 안 무너뜨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리오라는 기업은 1차적으로 좀 시세를 분출했다가 여기 보시면 시세를 분출했다가 지금은 좀 박스권에서 이중바닥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실적이 2분기에도 좋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바닥을 만들고 여기 일목기준표 기준선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들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그 가격은 2만 750원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돌파하면 또 강한 흐름도 나올 수 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 돌파할 때 양봉 캔들이고 그렇죠? 거래량 칠 때는 주가가 강해 올라간다. 이 부분은 제가 일목균형표 기준선 강의를 드렸습니다. 강의랑 제가 얘기 드리는 이 업종 둘러보기랑 같이 좀 접목시켜서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업종 둘러보기로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좀 히든 공략주를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쪽으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쪽이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시키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오늘이었죠. 오늘 이제 대출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췄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주가가 좀 못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1분기에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사업 아이템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략주로 가져온 기업은 메세이상이라는 기업을 좀 이름도 좀 독특하기는 합니다. 메세이상이라는 기업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매집봉을 너무 좀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6월 중순 정도에 시세가 두 번 정도 났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났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역망치형 캔들을 만들면서 이틀 동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메세이상이고요. 종목 코드는 40892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시세가 났던 장대 캔들의 중심값을 지지받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따 또 제가 말미에 이 메세이상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릴 텐데 뭐 실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2020년, 그죠?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기업이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20년에 실적 영업이익이 12억이었고요. 그리고 21년에 57억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22년에는 86억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실적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평균적으로 계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이번 1분기 때, 그렇죠? 이번 1분기 때 26억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30% 넘는 수준을 기록했고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연간으로 실적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말미에 이 기업이 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딥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강의 오늘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히든 공략주 리뷰랑 업종 둘러보기 그리고 마지막에 히든 공략주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잠시 후 쪽 본 강의 일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강의하기 앞서서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QR 코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 코드를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QR 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가고요. 문자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좀 다양한 이벤트 혜택들이 있습니다. 장 전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는 이제 무장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시장 브리핑 내용들을 좀 드리고 있는데 뉴욕 증시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좀 민감하게 봐야 되는 유가와 환율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 증시 흐름들을 좀 인사이트 있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나? 들어가도 되나? 고민하실 게 아니라 그런 지수를 떠나서라도 하반 경기에서 튼튼한 기업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실적이 좋고 기술적으로 좀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일 텐데 그런 기업들도 공부하실 수 있게 채널에 올려놓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더 장중에 좀 더 저랑 액티브하게 좀 시장에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종목들을 실적 뛰어나고 기술적 위치 좋은 기업들 얘기 드리는데 그런 기업들이 가끔은 이제 급등을 연출하는 모습들을 하는 것 같아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것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니까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실적 좋은 기업들 일일이 다 찾아보실 수 없으시고 힘드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레코드도 좋지 굉장히 좋았던 검색기, 그죠? 저평가 성장주 검색기, 그죠? 조건 검색 시기를 선정하면 검색기로까지 활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 영상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시간 내셔서 오셔서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48번째 강의고요. 강의 주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예, 그 이후,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이에요, 그렇죠? 기업들이 이제 슬슬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 분석이 어떻게 접근하는 거죠?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반복된다라는 확률 높은 패턴들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적 분석. 근데 그러면 실적도 같이 겸해서 보자고 오늘 강의를 좀 드릴 거고 1분기가 그렇죠? 3월 31일까지가 1분기입니다. 그렇죠? 2분기는 6월 30일이겠죠. 근데 이 분기 실적에 대한 최종적으로 분기 보고서라든지 이번에 이제 반기 보고서가 될 텐데 이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드라인 그 기한은 45일입니다. 그러면 3월 31일에 45일을 더하게 되면 5월 중순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6월 달에 45일을 더하게 되면 그러니까 2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을 더하게 되면 그렇죠? 대략적으로 8월 중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의 주가 흐름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앞으로 공부할 거는 당연히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 좋은 기업들을 잘 찾는다고 한다면 1분기 속에서 2분기에 좋은 실적 발표한 기업을 찾아볼 수 있는 또 수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체크를 할 거고요. 그렇죠? 다음 화면 보게 되면 실적 체크를 할 겁니다. 펀더멘탈 분석에 대한 실적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제가 그동안 강의 드렸던 내용들을 통해서 최적의 타이밍에 살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툴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적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실적 분석이라는 게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그 HT에 들어가셔서 기업 분석 화면 들어가서 버튼만 한번 누르면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분기 실적 어떻네? 연간 실적 어떻네? 이 정도만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좋은 타이밍이 오면 사자. 이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같이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실제 실적 발표,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부터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제 신성 델타 테크라는 기업이에요.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115억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32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전년 한 해 동안의 실적, 영업이익에 30% 넘는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실적이 잘 나온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한 5월 중순부터고요. 근데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내려가다가 요런 자리들. 그렇죠? 이중 바닥을 만든 거죠. 첫 번째 바닥을 만들고 이중 바닥을 만들고 요 자리. 그렇죠? 불과 4거래일 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강의 드렸던 역망청 캔들. 그렇죠? 불과 2주 전 강의였습니다. 역망청 캔들의 시가 지지받는 건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날까지도 연이어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요런 그렇죠? 여기 종가를 지지받으면서 오늘 또 대략적으로 한 10% 넘는 주가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경험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 필에너지가 상장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갔거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자회사로 신성 ST라는 2차 전지 관련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 기업 공개, 그렇죠? IPO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장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처음 하는 게 기업 공개예요. 우리는 어떤 기업이고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기업 공개 IPO라는 거고요. IPO를 끝내게 되고 나서 이제 청약을 하고 그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뭐 단계가 있겠지만 상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였어요. 필에너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장한다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도 올라갔는데 동사 보게 되면 그 뉴스가 나왔던 날 역망청 캔들이 나왔고요. 그죠? 이런 날에 따라 붙는 게 아니에요. 한 3거래일 정도 조정받았을 때 바로 이런 자리들이 매수 급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역망치형 캔들 또 나왔고 그렇죠? 여기 이 시세가 났던 종가를 지지받으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면 그렇죠? 실적 좋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5월 15일이면 다 확인했을 자료예요. 1분기 데이터는요. 그렇죠? 근데 그 뒤로 주가는 전문가님 실적 좋은데 주가가 안 가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반경직선 튼튼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장기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중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도 힌트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자리인 거죠. 제가 이제 빨간색 테두리를 쳐놨는데 여기 종가 지지받으면서 오늘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런 기업들은 열심히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락할 때마다. 그렇죠? 대신 이런 바닥을 확인했을 때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좋은 거는 이미 이 당시에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실적 데이터 확인했죠. 그 주가 움직임 확인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중바닥 확인했으면 이 자리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은 이미 높은 수익률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라는 개념과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개념들, 이 기술적 분석이랑 사실 그동안 강의 드렸던 건데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강의는 다 반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널 들어오시면 제가 1공부터 지금까지 한 강의 다 순차적으로 올려놨으니까 오셔서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기술적인 부분을 접목을 시키면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퓨런티어라는 기업인데요.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중바닥 패턴이 아니라 그렇죠? 쌍봉 패턴이 만들면서 주가는 하락세였습니다. 그렇죠? 하락세였는데 이때가 저는 되게 중요한 힌트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망치형 캔들이 하나 나왔거든요. 몸통도 거의 없는. 근데 보게 되면 다음날 그날 종가를 이탈하긴 했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그 다음날 바로 이 탈환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역망치형 캔들 매집봉에서 이 시가와 종가를 바로 돌파하는 다다음날 거래량이 나왔고 그 뒤로 또 추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16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52억입니다. 작년 한 해 벌었던 돈의 3배를 번 거죠. 3배 이상을. 이번 1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거는 5월 중순부터 데이터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시세가 한번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세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기간 조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뭐 그 이슈 중에 하나는 이 사이버 트럭, 그렇죠?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뭐 이제 만들어서 연내에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근데 그 사이버 트럭에 대한 중점적인 건 바로 자율주행이죠. 근데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 돈을 이렇게 잘 버는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강의 드렸던 건 지배구조에서 힌트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프론티어가 먼저 시세를 분출했고요. 오늘 하이비전 주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세요.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 주가가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프론티어 한번 챙기고 프론티어의 최대 주주인 하이비전 시스템.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사례로 다 갖고 왔던 종목들인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10%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제가 강의 드렸던 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반복 수강해서 열심히 보신다는 분들도 노란톡에 많이 얘기를 주시는데요. 꼭꼭 출퇴근 시간 활용하셔서 그동안 했던 강의들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했던 강의를 좀 더 레벨업 시키고 업데이트해서 가져온다는 건 그만큼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프론티어 기업 하나는 얘기하지만 사실 하이비전이라는 기업도 같이 알고 있었으면 또 투자 수익의 기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시세를 엄청나게 분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렇죠? 저점을 낮추는 안 좋은 패턴이 나왔죠. 쌍봉 패턴이 나왔고 주가는 하락을 멈추는 과정 속에서 매집봉이 나왔습니다. 되게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주가는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좋은 기업 주가는 이미 한 차례 시세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라는 걸 좀 그동안 제가 강의했던 순환매 쪽 강의 얘기 드릴 때 제가 기간 조정이라는 주식 키워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간 조정을 끝마치고 주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올해 연초에 대한 차트를 좀 그려보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실적이 있죠. 그렇죠? 실적은 5월 중순에 한번 확인하셨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좋은 기업이 주가가 계속 빠지네. 분할 매수하셔도 좋았을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노란톡에 자주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게 뭐 분식회계라도 잘못된 데이터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실적 좋은 기업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이번에 또 업데이트 되면 또 검색, 조건 검색 시에도 걸리기 때문에 오셔서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업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코인테크라는 기업인데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48억 원입니다. 물론 올해 예상치는 454억 원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두 배 좀 넘는 영업이 성장을 할 것 같죠. 그렇죠? 꽤나 높은 성장인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미 주가는 한번 시세가 났다가 또 조정받고 있었어요. 근데 보게 되면 또 저점을 높이는 전체적으로는 이중바닥 패턴을 완성시키면서 주가는 41,8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선 제가 어떤 힌트가 있냐면요. 이 실적 성장주는 이 역망치형의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올라간다는 얘기를 강의를 제가 자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역망치형 캔들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요럴 때 이제 이탈하면 손절하셔도 돼요. 손절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실렸던, 그쵸? 이 거래량이 실렸던 이날의 시가와 종가를 상향 돌파할 때, 이때는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이 자리 보면 또 주가는 42,000원까지 올라갔고, 결국 이 고점을 벗겨내면서, 그렇죠? 벗겨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되게 중요한 힌트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제가 여기에 박스를 쳐놨지만 이런 자리도 역망치형 캔들이 있습니다. 거래량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꽤나 많은 거래량이었어요.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살짝 묻히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자리를 좀 더 캐치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기대 수익률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는 작년 4Q부터 그리고 이번 1Q까지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이 굉장히 좀 많이 핫하잖아요. 뭐 에코프로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소외됐을 텐데 전 솔직히 그런 종목이 그렇게 부럽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이데일리 방송에서 자주 얘기 드렸지만 코인테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탑머트리어예요.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탑머트리어 오늘 보면은 다시 한번 이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좋은 움직임 나왔습니다. 탑머티를 제가 얘기 드렸을 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실적 좋은 기업들은 저점을 높이는 패턴 만들 때 뭐 이런 자리도 되겠고요. 이런 자리도 되겠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실적 좋은 거 5월 중순 때 확인하셨고요. 그렇죠?
그 뒤로 뭐 한 차례 이때 시세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요 자리를 밑에 하향 돌파하면서 바닥을 만들 때, 그렇죠? 바로 요거를 위로 돌파할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아마 탑 머티리얼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예, 같이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요. 이 전에 2차전지 쪽이 굉장히 좀 시세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량 한번 실렸었습니다. 5월 중순이었어요. 6월 중순이네요. 근데 이 친구는 더 하반기 형식성이 튼튼한 게 이 영망치형 캔들 10개를 시가를 안 깨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사야 되냐? 지난번 강의였죠. 영망치형 캔들 시가 자리에 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종가에 한번 사고 시가에 한번 사고. 그럼 이 캔들의 중심 가격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때가 이렇게 제가 확장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는 거죠. 그럼 중심값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가격이 이제 평균 단가가 될 거고 그 뒤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나요? 30, 40%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회사 제가 얘기 드린 게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18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보시면 50억이에요.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올해 실적입니다. 올해. 대부분 2차 전지 기업들은 2024년, 2025년 EPS를 끌고 와가지고 밸류를 매길 텐데 이런 기업들은 올해 실적으로도 지금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렇죠? 여기 시가 자리는 매수 자리였고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영망치형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그래서 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은 다음 어닝 시즌까지 좋은 움직임이 나온다는 게 오늘 강의의 사실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기업들은 사실 100개 정도 내외에 전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자주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에다가 카메라를 오픈 실행하셔서 이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문자 회신 휴대폰 번호로 갑니다. 문자 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경계감도 가지실 필요가 있으실 텐데 그만큼 하반기 형식성이 튼튼한 기업은 기술적으로 아직 위치도 낮고요. 기술적으로 위치가 낮다라는 건 장기 이동평균선 밑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적 좋은 기업들은 지수와는 다르게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기업들을 제가 공부하실 수 있게 노란톡에도 자주 얘기 드리고 있어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란톡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상장 회사 중에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 검색식, 저평가 성장 조건 검색식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다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또 사례 기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즘 이 반도체 칩 설계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좀 주가가 강한데요. 작년에 굉장히 좀 핫했던 기업이에요. 이제 FCBGA라는 기업, 뭐 여기에 많이 해당되는 기업이 코리아 서키트, 그죠? 대덕전자, 그죠? 심태, 뭐 MLB 기판도 이쪽에 속하는데 가장 대장주였던 건 이제 이스페타시스였죠. 근데 보게 되면 이 어떤 고급 어떤 품질의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요 FCBGA는 솔더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솔더볼. 근데 그 솔더볼을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가 바로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그리고 여기 FCBGA 들어가는 것도 앞에 또 붙어요. 더 미세하다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로 솔더볼입니다. 요거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기대치에 하회하는 실적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요. 1분기 실적을 보니까 관심 가졌어야 됐구나라고 저도 스스로가 좀 복귀하게 됐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이때 딱 실적 발표했겠죠. 5월 중순이었습니다. 근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실적이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된다는 거죠. 턴어라운드. 그렇죠? 턴어라운드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이
업황도 살아나기 시작하기도 했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붙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도 보게 되면 실적 발표했을 당시 주가가 5,300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 지금 7월 13일 날 최고가가 1,640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는 눈에 보이는 시장에서 핫한 F프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회사 보세요. 주가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죠. 업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어떤 편견, 고집도 좀 버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유연한 사고방식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저 또한 이 덕산 하이텍 메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스스로 반성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을 놓쳐서 아쉽지만 다시금 이 회사가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2분기 실적도 1분기 대비해서 10억 이상 나와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선은 이 분기 보고서가 제출되고 실적을 확인했다라고 전제 조건을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이 거래량 보시면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틀 동안 요런 캔들이 나와요. 그렇죠? 이틀 연속 역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 역망 캔들의 시가를 안 깨고 또 올라가요. 그렇죠? 또 이 매집봉의 시가를 안 깨고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 계속 올라갔어요.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두 달 동안 주가는 100%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 이거를 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팔려고 하는 건 욕심이죠. 주식에 대한 주가를 누가 감히 예단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적어도 실적을 열어놓고 확인했다고 한다면 여기 1차 파동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2차 파동 안에서는 기회도 얻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갇혀있는 사고방식보다는 다른 업종 쪽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때겠죠.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때가 주가가 가장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보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FCBG에서 만약에 전 본다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개선이 보여줬던 덕산메탈도 얘기 드렸고 사실 업종 둘러보기 할 때도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때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체크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분기 끝나고 정기보고서 제출될 때 한 번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에 사서 시간 비용도 최대한 그 기회 비용이라는 것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기업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라는 기업인데요. 네, 뭐 변압기, 뭐 전선, 그래서 미국 쪽 인프라 투자가 계속 좀 잘 되고 있고 강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보게 되면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은 315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171억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과가 너무 명확한 기업이잖아요. 5월 중순, 그렇죠? 5월 중순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다 해버렸네. 그럼 만약에 100억씩만 2분기, 3분기, 4분기에만 나와줘도 도합 571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 성장은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추론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시점부터 관심 가지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때는 놓쳤겠지만 이때 지금 매집봉들이 계속 나와요. 매집봉 세울 때마다 주가는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지금 또다시 눌리고 있지만 지금부터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 결국 EQ 실적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EQ 실적. 이번 2분기 실적에. 그래서 주가의 추세를 안 깨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뭐다?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따 또 얘기 드리겠지만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미리 발표한 중소형주들이 있었습니다. 좀 그건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라는 걸 분기 보고서 제출되고 나서 확인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좀 시의성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우선은 하이로닉이라는 기업을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하이로닉은 작년에 이런 실적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좀 데이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40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번 2분기 실적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2억, 20억이 나왔습니다. 이번 2분기 때. 근데
요게 실적 발표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좀 분봉 차트나 좀 더 세밀하게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실적 발표된 그 시간 한번 보세요. 잠정 실적 발표한 시간. 그때만 하더라도 주가는 플러스 3%였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올라갔죠? 네. 주가는 오늘까지 해서 폭발적으로 20% 넘게 이틀 동안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걸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냐면, 사실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죠? 주가 흐름도 강했다는 걸 좀 얘기를 드리겠고, 그만큼 거래량도 많이 실렸습니다. 근데 거래량을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시장에 대한 관심도라고 얘기 드렸고,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건 주가도 비례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죠? 주가도 좀 강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온 핵심 포인트는, 작년 영업이익이 40억, 2분기가 20억인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의 수치를 예측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잠정 실적 발표한 거 보고도 진입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이쪽 섹터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핫한 업종이죠. 오늘도 업종 둘러보기에서 미용 의료기기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하이로닉에서 만든 제품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도 좋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그냥 단순히 산술평균적으로 실적을 추론을 해볼게요. 1분기가 한 자릿수였습니다. 2분기가 20억이었고요. 만약에 3분기, 4분기에 15억씩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50몇 억입니다. 실적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론하는 보수적인 추정치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룸이 많은 기업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업들이 내려오고 나서, 그렇죠? 저희가 지금 오늘 1분기 분기 보고서 제출된 기업들 그 뒤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1분기 실적도 대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사례 기업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이로닉이 앞으로 어떻게 조정받고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3분기 어닝 시즌까지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SA생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말미에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이제 마무리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자리가 매집봉 자리예요. 그렇죠?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첫째 날의 중심값을 지지받고 있어요. 3,200원 정도 가격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가격 전략을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우선은 매수가는 3,200원이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3,8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850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코엑스 가게 되면 전시 대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독보적인 기업이에요. 글로벌 행사도 많이 유치하고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도 너무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은 뭐 제 시동공장치로 이제 동성화이텍을 얘기 드리긴 했지만 매수가에 안 왔어요. 아쉽게도. 그래도 이제 15,000원까지 올라간 주가 움직임이 나왔는데, 저는 요 기업도 리오프닝에 대한 업황 분위기는 안 좋지만 좀 붕괴 일으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시대관이라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메세이상이라는 기업들, 기업 가격 전략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마무리할 텐데요. 마무리하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QR코드가 있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자 보내주신 방법이 있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브리핑 내용들, 그리고 매력적인 기업 그런 부분들 제가 얘기 드리고 있고요. 저평가된 성장주 검색기, 조건 검색시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툴이라는 거는 내가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한 도구니까요. 잘 쓰시면서 활용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48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